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청주의 한 공사 현장 벽돌이 행인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을 비껴가긴 했지만 또다시 공사장 내 안전불감증 실태를 보여줬습니다. 정진규 기자입니다. 청주의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. 행인들이 공사장과 붙어있는 인도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벽돌 10여 개가 사람들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. 이 벽돌들은 여성과 자전거 바로 옆을 스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집니다. 놀란 행인들은 행여 또 다른 건축 자재가 떨어질까 머리 위를 확인하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.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. 갑자기 옆으로 돌이 떨어지니까. 이 같은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이 공사장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안전시설물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. 인도를 걷는 행인을 보호할 낙하물 방지망도 없고 고층 안전펜스 역시 허술하기만 합니다. 이동식 크레인은 인도 위에서 대형 자재를 옮기고 있는데 행인들은 그 아래로 아무런 제지 없이 통행하고 있습니다. 울타리 완전 밖에 서 있으니까 바깥에까지 떠날 거는 몰랐죠. 그것까지 예상 못한 거죠. 이곳처럼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중소형 공사장이 76%에 달합니다. 잠원동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지 이제 겨우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사장 내 안전불감증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.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.